역사 탐방 두 번째 코스,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5.18 민중항쟁 당시 산화한 영령들이 묻혔던 곳으로 망월동 묘지라고 불려왔습니다. 1994년,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새로운 5.18 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2006년 국립 5.18 민주묘지로 개칭되었습니다. 민주의 문은 5월 영령들을 만나러 가는 시작점입니다. 5.18 민중항쟁의 의의와 전개 과정, 관련 피해자 및 묘지 현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 당시 민중의 형상을 반추상적으로 그날의 현장을 지켜보며 후세의 이를 증거하는 묵시적 형상을 표현하였습니다. 추모탑은 5.18 정신이 삼라만상과 우주를 꿰뚫어 범우주적 존재로 승화하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참배광장에서는 5월 영령들께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화대 앞에 적혀있는 절차에 따라 참배를 하거나 국립 5.18 민주묘지 홈페이지에서 참배 신청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배는 민주의 문에서 집계로 추모탑으로 이동하여 헌화를 합니다. 헌화 후 향합의 향을 들어 향로에 3회를 반복하여 살며시 뿌립니다. 분향 후 뒤로 2-3보 물러나 5.18 민중항쟁 희생자 영령에 대하여 경례 및 묵념 후 참배를 마칩니다. 추모탑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893분의 유공자가 안치된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0년 5월 계엄군의 진압봉에 맞아 5.18 민중항쟁 최초로 희생된 청각장애, 부상자에게 헌혈 후 집에 가는 길에 계엄군의 총을 맞아 희생된 여고생, 남편을 기다리다 총에 맞아 희생된 임신 8개월 차 임산부, 집 앞에서 친구들과 놀던 초등학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희생된 시민군,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모관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민주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유영봉안소는 영령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소입니다. 대동세상 군상은 슬픔을 딛고 승리를 노래하며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1980년 5월 당시 대동세상의 모습을 묘사한 군상입니다. 무장항쟁 군상은 80년 5월 불의의 저항에 총을 들고 항쟁하던 시민군을 형상화한 군상입니다. 제1묘역을 지나 역사의 문을 지나면 민족 민주열사 묘역으로 가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족 민주열사 묘역은 당시의 참상을 처절하게 안고 있는 곳으로 원형을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는 광주광역시에서 사적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족 민주열사 묘역에는 80년 5월 당시의 진상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추모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광주에 묻어달라는 힌츠페터의 유언대로 2016년 민족 민주열사 묘역 한쪽에 추모비를 세우고 그를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은 항쟁 와중에 공포와 분노에 떨며 처참하게 훼손된 주검을 손수레의 식구와 이곳에 묻었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 27일 도청 진압 작전 이후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려와 묻혔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불의와 독재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어 우리 민족과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한 민주성지로 기억될 것입니다.